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 닥터 처방전 안녕하세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이영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고지혈증은 혈관 건강을 굉장히 위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어떤 질환인가요? 고지혈증은 혈중의 콜레스테롤과 지방질 성분이 증가한 상태인데요. 즉 기름이 많아지는 질환으로 이상지질 혈증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보통 성인 30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약 5명 중에 1명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매년 17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이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 안을 좁아지게 하거나 막히게 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이나 심부전 등의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사실 저희가 신체 검사 같은 거 받으면 항상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설명해 주실 때 뭐 이거는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뭐 이거는 나쁘고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네. 해주시거든요. 뭐 네네. 그런 차이점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콜레스테롤에 대해 아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과 세포 생성에 관여하면서 담즙산이나 비타민 D, 탱합성 전구체 기능을 하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네. 다만 이제 너무 많게 되면은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나쁜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지방 단백질이라고 네. 하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지방 단백질로 부릅니다. 저밀도 지방 단백질이 높게 되면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혈관벽이 좁게 만들어지는 동맥경화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네. 고밀도 지방 단백질이 높게 되면은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이동을 시켜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이란 또 궁금한 게 중성지방이거든요. 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둘의 차이점 좀 알려주시죠. 네네.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이 아닌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 후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원을 저장을 하고 나머지 칼로리를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중성 지방은 대부분 내장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고 네. 이는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이나 고혈당, 고중성 지방 혈증,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비만 이 중에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고지혈증과 대사증후군 둘 다 굉장히 지금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보면서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고지혈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걸 진단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고지혈증이 장기간 방치되고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은 일부의 환자들은 갑작스런 복부 통증으로 내원을 해서 급성 췌장염을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황색종이 발 뒤꿈치, 눈 주변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조금만 걸어도 심한 다리의 통증을 호소를 하는 경우 또는 시야가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는 경우는 고지혈증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자각 증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인데요. 20세 이상의 성인은 5년에 1회 공복 후 혈청 지질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이번엔 고지혈증과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듣고요. 올바르게 진단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올해 67세인 어머니가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데요. 요새 걷기가 힘들고 팔다리가 자주 쑤시다고 하세요. 잘 때도 통증이 많아서 밤잠 설치는 날이 많다고도 하시는데 고지혈증 약이 뼈와 골다공증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연관이 있는 건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했을 땐 둘이 관련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한 연구에서 고용량의 고지혈증 약 네. 복용이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군요. 2019년에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790만 명의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네. 분석에서 고지혈증 약을 1년 이상 복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량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한 환자군이 복용하지 않은 환자군들보다 골다공증 진단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골다공증과 고지혈증의 약이 관련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지혈증이 있을 때 약물을 복용하는 건 좀 불가피한 선택 같은데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보통 식사 조절과 운동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금연, 절주를 함께 하면서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고지혈증 치료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네. 약물치료에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널리 쓰이는데요. 이 계열의 약은 환원효소 억제제로 작용을 해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고 중성지방의 일부 떨어뜨리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물치료도 중요하고 어쨌든 이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생활습관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고지혈증은 좋은 생활습관을 꾸준히 유지해야 벗어날 수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특히 뇌출혈, 고혈압, 당뇨병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생활습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혈중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우선 건강한 식생활 및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적절한 체중 관리, 금연 및 절주가 필요합니다. 네. 트랜스 지방이 많은 햄버거 등의 인스턴트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고요. 두부나 채소, 해조류 등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음식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육식과 채식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고요.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매주 4회에서 6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지혈증 약은 공복에 먹어도 된다? 약이라는 건 사실 보통 제가 먹는 약들은 거의 다 식후에 복용을 하거든요. 네. 영양제도 그렇고 다양한 약들이 뭐 식후 30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공복에 먹어도 된다 아닐 것 같아요.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럼 공복에 먹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고지혈증 치료제 중에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콜레스테롤의 생합성을 야간에 상징이 돼서 저녁을 먹은 후에 투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많이 사용하는 약물들은 긴 반감기 및 작용 시간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합성 저해 작용이 지속이 되므로 굳이 아침, 저녁 구분할 필요 없이 네. 드셔도 되고 공복에 복용하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스타틴이 아니라면 뭐 언제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등 푸른 생선이 혈관 건강에 좋다?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 같습니다. 보통 뭐 고등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오메가3 영양제 많이 이렇게 챙겨 먹잖아요. 그게 다 혈관 건강에 좋아서 그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틀리면 저는 다 환불하러 갈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건강에 좋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역시 맞군요. 설명해 주시죠. 네.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라는 성분은 네. DHA와 EPA라는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네. 이 중 EPA가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행을 촉진해서 각종 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메가3는 체내 합성이 되지를 않아서 흡수를 통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은 등 푸른 생선, 해조류, 들깨, 견과류 등에 풍부하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혈관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등 푸른 생선 잘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관리된다면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뭐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은데 왜냐면 수치가 이미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네. 굳이 그 약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약을 계속 먹다 보면 괜히 뭐 이렇게 내성이 생기거나 저는 그럴 것 같아서 약을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러면 수치가 관리가 돼도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지혈증은 만성질환입니다. 네. 식습관 변화 및 체중 감량과 같은 생활습관 변화로 이루어지면은 변화된 고지혈증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 복용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은 콜레스테롤 수치의 조절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한 동맥경화, 간의 형성 및 진행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잘 되는 고지혈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약의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인 복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지혈증은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동맥경화의 주된 원인으로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생활습관과 식습관 관리, 꾸준한 운동과 금연, 절주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투약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투약을 통해서 병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진료보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상시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 닥터 처방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